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기소개서 이 채점 기준 내지 채점 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자기소개서랑 그 면접이랑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시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2차 시험 뭐 주관식을 채점할 때는 보통 그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아니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통 판단을 합니다. 특히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과 계열 이런 거는 답이 딱 맞으면 점수가 뭐 2점, 3점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보통 법학도 보통 어떤 요건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자기소개서는 채점을 할때 사실 이게 이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자기소개서도 그 채점을 할 때는 채점 기준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든지 뭐 성실성이라든지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채점 기준들이 사실 있는데, 이게 그 계량화된 점수로 이게 채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채점하냐면, 사실은 그 인상도 되게 중요하고, 그 자기소개 전체적인 인상,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맞춤법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면 그 채점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통 그 퍼센트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명을 채점을 하면, 보통 이제 그 3배수까지 예를 들어서 뭐 뽑는다 치면, 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100명을 뽑는다고 했으면 3배수가 300장을 거의 한 사람이 보면, 물론 그거를 3명이 보는 데도 있고 뭐 4명이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점수가 갖다 평균을 내갖고 보통 그 점수를 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할때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장을 채점한다 하면 그중에 상중하로 나눠서 상은 한 20%, 중은 한 40%, 나머지는 이제 하 이렇게 나눠서 보통 배부를 하러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채점을 여러 사람이 하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는데 그중에 90명을 다 점수를 잘 주고 나머지 10명만 안 줘버리면 그 사람이 채점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이 공정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채점을 할때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한테는 그상뭐 20%, 30%, 중몇 프로, 하몇 프로를 꼭 달라고 이렇게 채점 그 할당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잘쓴게한 30%, 보통이 한 반, 그리고 못쓴게 하일까, 한 20, 30% 이렇게 딱 비율적으로 나눠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쓴 거, 그래서 100명 정도가 온다고 치면 자기소개서를 정말 못쓴 거는 한 10장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한 80장 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쓴 거는 한 10장. 그래서 이제 상위 10%, 하위 10%는 쉽게 가려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 80%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봐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이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못쓴 것도 아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채점위원들이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은 30%, 하는 뭐 30%, 그다음에 중은 40%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분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공정한 채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건잘 써갖고 상위 10% 엄청 잘 쓰는 자기소개서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자기소개서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으면서, 정말 얘는 훌륭하다 이런 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렇다고 아주 못쓴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기소개서 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수정을 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그렇게 되면은 채점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까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준다기보다는 못한 순서대로 깎아내리는 순서, 이걸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맞춤법이나 문장 이상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 이상하다, 문장이 너무 만연체다, 아니면 어법 이상하다, 뭐 비문이 많다,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일단 상대적으로 이게 남들이 보기에도 다 똑같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밑으로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또 남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요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똑같지만, 그 자기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간 정도만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뭐 합격자들 자기소개서가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합격한 사람들도 자기가 왜 붙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들도 내가 채점한 내가 붙었는지를 확인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 서로 이제 3명, 4명 거 갖다가 합산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만약에 5명이 채점을 하면 최고도 뺍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랑 너무 못하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 이상을, 중간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약간 운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애가 정말 잘 썼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못 써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채점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보는 사람을 가운데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1번을 기준으로 걔가 중으로 놓고, 그 다음을 위아래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서에 들어가냐에 따라 갖고, 만약에 내 앞에 너무 못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해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또 내가 앞에 너무 잘했다, 그럼 내가 더 못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약간 운이라든지 이것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점수가 깎이는 행동, 그다음에 깎이는 거 그런 거는 가급적이 하지 말고 최대한 점수를 이렇게 선방하는 이런 한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뛰는 튀어난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뭔가 눈에 딱 띄어야 상대적으로 점수 잘 받는 거지 남들하고 거의 똑같은 걸 하면 거의 그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